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워놓은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전 세계 16개국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데다 해외 인사들 초청까지 마무리됐지만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행사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 그 도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치러지는 기본소득 박람회가 박람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기이기 때문에 이 감염증이 좀 잠잠해지고 안전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지역별로 열리는 정월 대보름제. 새해 첫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세시 풍속입니다. 줄다리기와 지불놀이 등 다양한 민속 행사가 펼쳐지며 마을 잔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행사지만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특히 구리시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대보름 행사 취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진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내부 회의 거치고 뭐 상급 기관에서도 자제하라는 그런 그 시달도 되고 해서 자체 내부 회의 거쳐서 취소를 했다고. 한두 달 뒤 행사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양주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가래비 3.1운동 재현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3.1운동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애국심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양주시에 확진 환자는 없지만 해마다 1,5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만큼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시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 예산은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3.1운동 기념 행사라는 게 꼭 3월 1일 날 할 수밖에 없는 행사라서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또 4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왕실 축제 역시 조만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5월 중국 자매 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행사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